So let's fight it, make a stand and try it. Everything will matter from now on. Let's fight it, there's no way to hide it. Cause everything will matter from now on. Cause it's high time. 네,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왔는데 이제 좀 괜찮네. 눈치 채셨겠지만 요즘 제 최애 잠옷. 아빠가 너무 아기 같다고. 아기 같다고. 그러니까 칭찬이 아니라 그냥 진짜 유아용인 같다고. 나 마음에 드는데? 어반링 제품인데. 시원해. 내 옆에 타 좋아하는 걸로 들어줘 엄마. 네가 옆에 있어 집중이 안 돼. 어떻게 궁금해. 여러분 지금 오후 6시 23분이거든요 아니 원래 오늘 저 오전 11시에 요때 제가 맨날 가는 미용실 예쁜 머리를 자르려고 예약을 했었는데 제가 일정이 촉박한 매니저님께 전달드려야 할 업무 하나가 정말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그거를 48시간? 24시간? 진짜 밥 먹는 시간 빼고 진짜 잠도 안 자고 계속 일하느라 결국 일하다 쓰러져서 못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진짜 쓰러졌다는 게 아니에요. 아침 8시 반인가 그때 업무가 사실 지금 다 안 끝났는데 8시 반인가 그때 업무가 끝나서 아 그러면 이제 2시간 정도 뒤 머리 감고 미용실 가면 되겠다 했는데 쓰러져 있더라고. 눈 떠보니까 진짜 의도치 않은 너무 죄송한 너무 노쇼를 처음 해보려고 지금 너무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서 예약금 날린 것보다 노쇼한 것에 대해 정말 너무 죄송한데 아무튼 다시 예약했다. 다음 주로. 아무튼 에이전님께 보내야 할 업무는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일을 할 거예요. 맨입으로 일 못하지? 커피 뽑아 먹을 거야. 이거는 제가 네트워킹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물병 던지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게임 상품으로 얻어낸 내 힘 내 산. 내 힘으로 내가 산. 내가 산 건 아니지만 회사 돈. 아무튼 커피 머신이 생겼어요. 너무 행복해 요즘. 이 덕분에. 캡슐도 우리 6종류를 샀다고. 오늘은 어떤 아로마 하셔볼까잉? 너가 오늘 내 운명이니? 그래 떨어졌으니 너로 마셔줄게. 부드럽고 잔잔한 하늘 리치한 캐러멜 어쩌고저 조금 싫어. 갑자기 노란색 먹고 싶어졌어. 안돼! 이거 먹을 건 감미하게 부르는 바람 동그라미 얼음. 예. 이제는 잠깐만 청소하고 닦고 오 오 야 수원아 나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어. 일 다 했으니 이제 복싱을 하러 갑시다. 저번 주에는 몸이 안 좋고 너무 바빠가지고 복싱 딱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이번 주는 좀 잘 가야겠어. 저번 주 너무 안 가서 몸 다 굳었지만 화이팅!
여러분 씻고 왔어요. 머리 말리면서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길렀어.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가 지금 너무 안 예뻐요. 커트 안 한 지 5개월 정도 돼가지고 너무 못생겼는데 오늘 미용실을 그래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미친 사람이 노쇼를 해버렸다. 너무 죄송해서 다음 주 갈 때는 뭔가 뭐라도 사들고 가야겠다. 여러분 요즘 제 소확행. 이 텀블러에 오설 찬물 녹차 타놨거든요. 요즘 진짜 너무 이게 뭐라고 너무 좋아.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내고 거의 그 제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으면서 조명 켜두면서 찬물 녹차 마시면 진짜 너무 좋아. 하얀 눈수분기 쌓이니 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면 사라지죠. 하지만 나의 그건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반반 결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반반 결혼이에요? 첫째는 엄마가 낳고 둘째는 아빠가 낳고 옛날에는요 반반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는 게 중요하... 아니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네. 최근에 웃긴 소리 하나 생각났어요. 근데 지금 좀 누워있는 게 너무 편하니까 누워서 얘기해드릴게요. 아니 저희 아빠가 MBTI가 ISFJ이시거든요. 완전 극 S란 말이야. 극 S. 그래가지고 제가 막 만약에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하는데 최근에 고전 질문을 했거든요. 아빠 바다에 나랑 엄마가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 거야? 진짜 가장 먼저 나온 대답이 아빠 못 구해. 아빠 수영 못하는 거 알잖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게임이잖아 지금. 아빠가 그냥 수영할 수 있다고 지금 상황은. 그랬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 더 가까운 사람을 구하겠지. 생존 확률이 높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진짜 그거 듣고 진절머리 나가지고 아 진짜 그게 수랑 만약에 게임도 못 해먹겠네. 나도 했었는데 난 물론 반반이긴 하지만 애니랑. 와 벌써 3시 반이요? 사진 갸우뚱? 카메라 갸우뚱? 갸우뚱? 아무튼 여러분 저는 내일 하루를 위해 그럼 자겠습니다. 이제 졸린다 나도. 그럼 내일 봬요. 안녕. 굿모닝. 어제 이어플러그 꽂고 잔 흔적들. 맨날 바닥에 떨어져 있어. 왜냐? 내가 뒤척거리니까. 제 이어플러그 통이랑 쓰면 안 돼. 핑크. 점심은 쉐이크로 간단하게 먹어야겠다. 오늘은 우유도 좀 섞어야겠다. 와 날씨 너무 좋고 덥다. 쉐이크 먹고 오늘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 씻어야겠어. 여러분 근데 저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봐봐요. 제가 늘 이 자리, 여 자리에 딱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제 왼쪽 얼굴에 이렇게 해가 댕쩌는 창가 앞이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앉아서 계속 쉬고 있으면 이쪽 얼굴만 타나요? 계속 햇빛 받고 있으니까. 진짜 제 방의 채광이 진짜 좋거든요. 가끔 너무 신경 쓰여서 이렇게 뒤돌아서 쉴 때도 있어요. 당연히 여기만 타겠죠? 그럼 어떡해? 아무튼 뻘짓 그만하고 머리 감고 올게요. 귀한 손님 오니까 에어컨 온! 오! OMG 엄마가 갑자기 탕수육을 사와서 두 조각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두 개 꺼내서 뿌려? 찍먹파! 눈물 흘려! 어쩔 수 없이 부먹해야 해. 나도 찍먹파야. 오해하지 마. 엄마 이거 봐. 잘 뿌렸지요. 먹자. 엄마도 탕수육 오랜만? 맨날 마라탕이랑 꼬바로만 먹었지.
맛있다. 네! 안녕하세요. 폭염지. 그러니까 여기서 에어컨 써! 다현 씨 와서 커피, 아니 제가 갈게요. 커피를 골라보세요. 나도 먹어야지. 크리미한 과일향. 우리 집 카누 바리스타의 첫 손님이야.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만큼 커피에 진심인 사람이 우리 집에. 맞아. 오늘 폭염인데 서현이가 땀뻘뻘. 서현이 오늘 핑크 먹을까? 어디 핑크 먹었나? 아니야, 어디 노랑 먹었나? 보아로 젠틀 스타일. 마늘 젠틀 스타일 후보. 오케이. 넌 지금 초록 파랑 라인을 좋아하네? 일단 이걸로 시작하고 이거? 혹시 양수목 좀 하나 더 먹을 수도 있어. 어, 나중에 저녁에 먹어. 이걸로 시작? 예, 오케이. 좋아. 아죠. 아죠. 왜 아죠? 지금 33도야. 아니고 뭐 주려고. 그러니까 라떼. 죽이려고? 라떼, 라떼. 아, 라떼. 아, 핫이 아니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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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꺼내주세요. 열고 문 닫아. 꾹. 소연이는 따로 아몬드 브리지 넣을 거라서 라떼 먹을 거라. 아, 우리 집 바리스타 일 잘한다. 아, 너무 좋은 냄새야. 동동동동! 이 자식 맛있는 커피를 즐기네. 슉. 아름답구만. 우와. 맛있겠다. 매화? 원래 오늘 머리, 어제 머리 자르는 날이었는데 노쇼를 처음으로 해서. 어? 나 이때 5,000원 취소금 내고 진짜 이틀 전. 노쇼면 당일인 거잖아. 그치, 그럼 만원 당일이야. 난 이틀 전. 아, 이틀 전에 5,000원이야? 잤는데 이때 전화였고 받으려 했는데 끊기고 바로 예약 취소되었습니다. 내 잘못이죠. 와, 씨, 긴데? 많이 긴데? 이거 좀 과해! 아니, 난 네 사진 보고 또 저번 주유처럼 나 머리 늘린 거 아니야? 어느 사진? 짜증나. 하고 마지막에 올린 사진 보고 막 머리가 이만한 거야. 그래서 뭐야, 얘 또? 왜 또 개구라야?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기네. 대박. 하기 전에 엄청 취침도 있네. 어, 이게 딱 좋네. 그 아, 커피 맛있네요. 소연이는 커피를 두 개 땡긴다. 저는... 왔으면 뽕을 뽑아야지. 하나 더 주세요. 이거? 어. 아마도 내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갑자기 생선을 외쳐줘. 4시 24분, 그러니까 5시에 저녁. 오늘 오랜만에 밀플랜 먹을 거예요. 샐러드. 5분 남았고요. 네네, 그래서 자야 돼요. 너무 더워서 버스 탈 거야. 안녕하세요. 샌드라. 뭐예요? 여름 티네네. 와, 밀플랜. 진짜? 아, 부타가 있었나? 안녕하세요. 여기 브레이크 타임인가요? 아니요. 아, 안녕하세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이건 각자 자리니까. 맛있겠다, 리. 평화리. 대소화. 다 먹어. 이건 다 먹어. 내 최애 메뉴. 잘 골랐나? 내 최애 메뉴야 이거. 진짜 사실 알고 골랐어. 이 스윗녀 둘 다 베이글을 사랑해 같아. 저는 마시메이보다 원래 그런 베이글에 완 밀플랜 완플랜. 사장님 어디로 가셨나요? 여러분 진짜 슬픈 소식. 끝까지 쫓아가. 원래 밀플랜 먹고 타르트 구워 먹는 게 저희의 루틴인데 정말 슬프게도 타르트 구워가 이제 영업을 종료하셨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되게 빠르게 사라졌어. 네. 너무 속상해!
딴 거 들어왔어 지금. 티라미수 타르트와 제주말차 타르트가 급하네.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카이막 먹으러 가요. 활짝. 카이막. 뭐 계속 슬퍼할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 없는데. 카이막 둘 다 안 먹어봐가지고. 가자! 카이막 가자! 안녕하세요. 인생 첫 카이막. 사진 찍자. 지금 지금. 인생 첫 카이막을 먹어볼게요.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나서 정말 좋아. 몰라요? 전 몰라요. 아홉 개 다 먹어도 돼요.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간이니까. 근데 맛있긴 한데. 맛있는데? 나는 다른데? 그리고 뭐야? 아이스크림 플러스 아이스크림과 버터? 생크림과 버터. 응. 맛있는데? 맛있는데? 응. 기대 이상인데?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와 이건 최강의 단도. 와 여기 멀쩡해지 맛있다. 응. 잘 나가는데 잘. 그래. 근데 이거 뭐 우리 어디가? 계획이 어떻게 돼? 아예 배고프다? 6시네. 7시, 8시, 9시. 3시간 어떻게 해? 어딜 가든 마실 것은 희망이든 집이든 뭐든 어 됐다. 우와 밤에 달아. 5분 안에 다 먹었어. 5분. 그게 뭐 오래 걸릴 음식인가? 그지? 진짜 너나 먹었어. 그지? 5분.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5분 만에 할 거 하고 그냥 바로 나오. 약간 20대 남성들처럼 먹어버렸다. 자 이제 어디가? PC방. 그래 고기. 가자. PC방 갔다고 해? 일단 하고 1시간 하고 생각해. 어. 이게 상여자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진짜 하려고 그랬는데 아따 괜찮 그래요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태양이 같아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궁금해서 사먹었어요. 진짜 그냥 뭐 마트야 뭔데? 맛있는데? 별로 안 좋아. 이게 뭔 맛이야? 그러니까 맛있긴 한데 이게 마트야 뭐야? 어 뭐 지어야지. 야 됐다 PC방 갔다가 노래방도 와야 되나? 참? 재밌겠다. 신기하죠 여러분? 저희가 좀 잘하는 거 같아요. 어? 고장나 어떻게 하더라? 아 됐다. 저보다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고전장 내밀어주세요. 카드를 제거하지 마세요. 저 소연이랑 왔어요. 오늘도 되게 중딩처럼 야무지게 놀았어요. 행복하면 100점. 오늘 하루 기분이 좋은 하루였나요? 네. 저도요. 그러면 성공한 하루다. 이제 곧 갈 점심 약속 하나 있고 그 점심 약속은 복싱장 같이 다니는 언니. 그러니까 원래 학교 선후배 사이의 언니인데 복싱장에서 만나서 오늘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유정 언니
이름 말해도 되겠지? 아무튼 아무튼 그 화장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거 샀잖아요. 저 여쿨라인데 아니 이게 어제 발랐던 것보다 훨씬 예쁘네? 제대로 발라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틴트한테 감동 이거 틴트 감동해서 갑자기 카메라가 본뜨킴 이것만 바른 거거든요? 너무 괜찮은 거야. 나 진짜 여쿨라템 너무 좋아. 이거 썼잖아요. 근데 이제 얘도 좋아. 저는 앞머리를 넘기고 싶지 않은데 여름에는 강제로 넘어간답니다. 이게 땀이 너무 많이 흐르고 곱슬린이라가지고 근데 댓글에 앞머리 없는 것도 이쁘다라는 칭찬이 많아서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당신의 가난에게 투표하세요. 앞머리 잇 업 잇 업. 아무튼 약속 오늘 주탕은 점심 혹시 언니 그리고 저녁은 사촌 언니. 마이 짜이찐 배고팡. 와 진짜 배고파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 언니랑 출근하고 좀 하다가 사촌 언니 만네 맨날 5분 차이. 그러면 언제 가? 근데 거기서 이제 사이에 언제 갔다 오냐 이게 관건이 따져. 내일은 3시 이후에 가고 싶다. 진짜 너무 더워. 지금 시간은 3시니까 저녁에 사촌 언니네를 5시 반쯤에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전 지금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에어컨 빡빡 카페 가서 편집을 할 겁니다. 너무 더워서 집에는 못 있겠어. 먹고 싶다. 시원하나. 그래 제일 좋아하는 우리 동네 카페. 밥 다 먹고 왔으면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복싱을 안 갈 수가 없다. 복싱을 갑시다. 굿. 아 배불러. 어, 갑시다가 아니라. 아 아빠가 태워다 준다. 아빠 체크. 아빠 체크.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입금해드릴게요. 친절한 아빠 역할 비즈니스로 항상 잘 감사했어요. 입금해드릴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 올라 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you.